still before 4 PM, but the traffic jam already started. Yeah, started. Because in Indonesia, people work from 8 to 4 or 9 to 5. Already, oh, really? Yeah, 8 to 4, 9 to 5. It's quite common here. Oh. But this is the tourism area, and then people like to leave this area just to go back to Bandung as well. Oh. It's just here. It's just a sympathy. There is someone just passed away in this area, so people just gathering there. Someone just died or just passed away. Ah, wow! Already they're crowded. Wow. Yeah, as well. Oh. Still, before 5 PM. Wow. So many people. Oh, 일찍 도착했습니다 여기. Thanks a lot, Jeremy. You have a good life, right? Yeah. Bye bye. Nice to meet you. 이렇게 반동 여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제 감비지역에서는 안 됐는데 오늘은 요거 예약한 거는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킹 코드 이걸 그냥 수작업으로 넣어야 되나? 그렇지. 짠. 어, 이번엔 나온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응? 어, 나왔다. 그래, 이렇게 나와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제가 탈 열차는 트랑과 66번입니다. 어제는 아르고바라 향한 48번을 탔는데 좌석은 execute 뭐라고 발음하더라? 하여튼 executive. 이제 드디어 용약 카르타로 갑니다. 표를 샀으니까 플랫폼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거판 왜 나오다 말았고. 떴네요. 저기 이제 나오는데 저게 수라바야 900까지 가는 거구나. 잠들면 큰일 나겠다. 근데 왜 플랫폼이 안 나와있지? 여기가 출발할 여기냐 열차가 아마 지금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냥 열차에서 가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6번 역입니다. 여기군요. 네, 1호차 여기 제가 탈 호차입니다. 어우, 요거는 폼 높이가 좀 다르구나. 아이고. 보자, 내가 팔 좌석은 넣습니다. 좋아요. 생긴 건 저번에 감비르에서 반동 올 때 탔던 열차랑 너무 비슷해요. 좌석 간격도 그렇고 이거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럼 이거 당연히 여기 플러그가 있을 거고 USB 포트 없고 그리고 이거 뭐 등받이 조절 때 여기 테이블 나올 거고 그리고 제자리는 특이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담요구나? 필요 없어? 일단 그리고 카페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카르타에서 반동까지는 3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그냥 창밖에 구경하면서 왔는데 근데 여기 반동에서 용약카르타까지는 또 6시간 가야 되니까 그냥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야. 그리고 분명히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출발하고 나서 이제 뭐 카페칸도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제 뭐 드디어 갑니다. 이제 뭐 어두워가지고 창밖을 찍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열차 내부나 좀 둘러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방금 이제 승무원분께 물어봤습니다. 열차에 카페칸이 있냐고 하는데 레스토랑 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4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1번 차량인데 저 뒤에 다음이 4번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나시고랭이랑 음식도 이렇게 파네요. 아, dapat ayam goreng, ada telur, ada nasi kerupuk udang, nasi goreng. I'll buy later. Okay. Thank you. 이게 또 기차가 또 오래 가니까 이제 하네요. 지금 출발 2시간 지났는데 지금 반동에서 용약카르타 가는 철도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흔들림도 거의 없고 뭐 되게 쾌적하게 잘 가고 있어요. 레스토랑 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장실은 뭐 저번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일단 변기 있고 여기 창문 열려있네. 그리고 아 잠가야 되죠. 물비누 있고 4호차인데 여기가 레스토랑 칸이라고 합니다. 오, 이렇게 돼 있구나. Can you help you? Oh, yeah, good. What kind of dishes you have? Okay. Black pepper beef. We have red rice with meatball. And we have rendang with rice. This is for a rice. What means lada hitam? Lada hitam is black pepper beef, so. Black pepper beef. Yes. For condiment, we have black pepper beef and vegetable mix. Yes, this please. And tea on it. Oh, yes. Beyond the hot drink, we have hot tea, cappuccino, hot chocolate. It's okay. Only black pepper. Come on, man. Mini instant cut. I am. I am
닭고기고 아싸가 뭐지? 예, 이것도 면 같은데. Is it instant noodle? Yeah, noodle. How much is it? Only 10,000 rupees. 10,000? 10,000. Ah, yes. Then one, this one, please. Okay. 아, 메뉴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 서브치도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고 테이블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네 명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시원하고 여기는 이제 혼자 온 사람들이 앉아서 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아까 누들 그 라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컵라면 뜯어서 아마 뜨거운 물 부어줄 거고 밥은 어떻게 조리돼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받아볼까 싶고요. 컵라면이 먼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컵라면 처음 먹어봐요. 밑에가 시즈닝 바로 스프고 위에는 칠리. 한국인 아닙니까? 또 단어 버리세요. 자 이렇게 다 넣으면 이런 비주얼이 됩니다. 이렇게 좀 잘 젖어서 귀엽다. 아시 사피 라다 히담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단 촌다 하는 걸로 하고 라면부터 짜잔. 비벼봤어요. 잘 비벼지진 않지만 우선 밥과 고기를 함께 이렇게 우선 한 숟갈 아 이건 딱 먹는 순간 딱 먹자마자 1초만 그런 생각이 아 이거 한국인분들 되게 좋아하겠다. 독특한 후추향이 가미된 소고기 소금구이 맛입니다. 와 사각동에서는 후추 말고 직접 후추 그라인드로 갈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딱 그 맛. 맛있다. 아, 이거 김치 하나 있어. 딱인데. 근데 밥 양에 비해서 고기랑 채소를 조금밖에 안 들었다고. 그래도 맛있어. 가격은 아무래도 와룡에서 먹는 것보다는 좀 비쌉니다. 아, 근데 열차에서 정도면 뭐 괜찮은 편이에요. 막 아주 그, 막 그런 고급 음식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딱 너무 많아요. 아 맛있다. 저 볶아 아까 봤어. 새우치고 갖고 가자. 나시 사피 라다 일단 맛있습니다. 오 예스 예스. 그 오랑 코리아 양미놈 아이를 꼽아. Do you know me? Are you already? Oh yes yes. Oh. I support you, Mr. Oh thank you thank you. Terima kasih. Take a picture. Yes, can I? Thank you, Mr. I support you. Terima kasih. Yeah. Welcome to Indonesia. Thank you. Korea. Yes, Korea. Yes. Welcome. Thank you. Are you father and son? Yes. Yeah. We are working to work in Jogja. Yeah. Yes. I'm from Bandung to Yogyakarta now. Same. It's my gift for you. Thank you. Yeah, it's my channel name. Mister.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Yeah. Thank you. Have a nice trip. Yeah, nice to meet Thank you. You. Nice to meet Mister. Yes. Yeah. Take care. 저 식당 칸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아 재밌네요. 오, 야, 진짜 재밌는 게
길거리에 막 돌아다녔을 때 막 저를 알아보고 막 사진 찍자 그러고 막 제 이름 외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많이들 알아보시는 게 화산 불하고 갔을 때 거기 직원분도 그렇고 여기 또 열차 레스토랑 칸에서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도 있고 너무 재밌네요.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뭐 인도네시아에서 스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뭐 지나가다가 알아본 사람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알아봐 주셔서 갑자기 즐겁다. 아 이거 애도 아니고 아 참 사람이 이렇게 적은 기차 타고 오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데 밤기차를 타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반동 처음 도착했을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기도 하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근데 또 정말 뭐 반갑게 맞이해 주신 인도네시아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마침 또 가이드님의 덕분으로 했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반동 여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40이 넘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 모르는 것들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렘 이게 제가 여행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반동 여행 같아요. 이제 2시간 20분 정도 남았네요. 저 옆에도 열차가 지나가네? 뭐야? 우리보다 빠르진 것 같은데? 야, 그래 우리가 더 빨리 갈 거야. 더 빨리 가자. 쓸 수 없다. 여기가 어디쯤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스타시온 크로야? 크로야역이라고? 저 열차는 저기 정차하는 모양이고 연차. 연차는 할 수 있는데 쉴 시간이 너무 없겠는데 이거. 이게 나가는 길인가? 아, 저 오자마자 어리버리 까고 있습니다. 아, 눈치껏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가요. 보겠습니다. 아이고. 가다가 멈추니까 불안하잖아. 환장하잖아. 이 사람들 뭐야? 나가는 게 아니고 왜 다 멈춰? 아, 내가 찾아보고 나가자고. 아, 지금 내가 있는 서 있는 방향이 이게 내가 서 있는 방향이 남쪽 방향이면 길 건너면 바로 호텔이거든. 그러면 설마 열차가 지나가고 나서 출구 시골역에 있는 그런 거? 헐, 진짜다. 우와, 이걸 건너가는 거였어. 대박, 대박, 대박. 그래, 켈루아르, 엑시트. 그래, 저 멀리 핀투, 켈루아르. 여기 딱 나오면 지금 여기 앞에 호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약한 호텔은 저쪽입니다. 이쪽에 나오는 출구로 나왔어야 됐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억지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하다. 호텔이가 아, 지나가야 되는데 씨, 바로 앞인데. 아, 바로 앞에 있는 줄 알고 예약 저기 호텔을 잡았는데 이렇게 울타리가 가로막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들 없네. 가자.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 바로 맞은편이란 말이야. 옳지 떠보면서 최선을 내가 다해서 찾았다고. 울타리 때문에 비둘러 왔다. 아이고. 아, 체크인 플리즈. 제가 사실 지루한 걸 정말 못 견디거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2시간도 지루해가지고 그냥 뮤직비디오만 보고 막 아 뭔지도 차지 막 이러는데 이번 7시간 열차는 재밌게 왔어요. 그냥 뭐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뮤직비디오도 하고 노래도 듣고 한국이었으면 상상하지 못했을 여유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데? 왜 안 되노? 파란불 떴잖아. 밀어. 딱 보니까 이거 미는 건데? 땡기는 거 아니고? 참, 족자카르타에서의 지금 일정이 상당히 지금 난관에 부딪힐 비인데? 이거 넣고, 빼고? 왜 안 되는데? 하, 사람 테스트하네, 씨. 아유, 호텔방은 깔끔하다. 뭐, 물 있고, 욕실. 여기가 샤워부스. 아, 좋다. 안에 뭐 깔끔하지. 침대 그래 뭐 이건 뭐지? 이게 양이가 뭐고
네, 그 양? 어쨌든 방은 깔끔합니다. 에어컨 시원하고. 일단 샤워부터 하고 내일 이제 용량카르타 여행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예! 자, 최종하면 대충 이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봐주세요.